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 마이크 장비를 샀습니다. 마이크 장비 사가지고 이제 작게 말해도 목소리가 잘 녹음이 돼요. 편하네요. 일단 되게 편해졌습니다. 오늘 하는 게 5편인데 여기까지 아마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고 다음 주에 가능하면은 6편, 7편 두 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세 나라의 각축전을 통해가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신라가 당나라와의 전쟁을 통해가지고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남쪽에는 신라, 한반도 북부에는 새로 등장한 발해, 이 두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서로가 교류를 하기도 하면서 또 한때는 견제도 하기도 하면서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는 7세기부터 해가지고 8세기, 9세기, 10세기까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의 난. 보통 우리가 이 시대를 이제 시기적으로 말할 때 통일신라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 둘 다 우리 민족이었던 국가라는 측면에서 남북국 시대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떤 시대란 명칭보다는 그냥 남북국의 발전 정도로 간략하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라란 나라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라란 나라는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기 경주 지역이 사로국이라고 한 작은 나라에 알이 하나 내려와가지고 그 알에서 박혀거세가 태어나서 왕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의 신화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지금의 태백산맥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백제나 고구려와 달리 선진 문화를 수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게 지리적으로 교통로를 통해가지고 막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로가 험하고 이제 통신이 어려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시가 신라의 어떤 왕의 명칭의 변화 같은 거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중국 문화를 접하면서 이제 왕의 명칭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왕이라는 명칭을 썼지만은 물론 이제 다른 명칭도 있기도 합니다. 그 토착어로 그 당시에 뭐 건길지라든지 어라하 같은 명칭도 있긴 합니다만은 신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네들의 토착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사장을 뜻하는 차차웅이라든지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 뜻하는 이사금이라든지 뭐 왕중의 왕을 뜻하는 마립간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변화해오게 되는데 이런 왕의 명칭의 변화를 볼 때 신라는 뭔가 여전히 선진 문물의 수용이 늦고 그래서 그 신라가 왕 명칭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지징왕 때 6세기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왕의 명칭을 드디어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수용이라든지 율령의 공인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제 다른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은 시기에 수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교의 수용 과정에서도 2차 돈인 사람의 순교에 의해 가지고 신라가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데 고구려 백제와 달리 신라는 기존의 어떤 귀족들의 반대로 결국 2차 돈인 사람이 순교까지 하게 되죠. 거기서 보여주는 게 신라는 그만큼 토착 종교, 우리 말하는 그 기존의 원시 종교, 지역마다 있던 종교의 힘이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의 어떤 고유성이 진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던 것이고, 신라는 결국에 이런 기존의 어떤 부족 문화, 연맹 문화가 계속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사회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선진 문화를 수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결국에는 통일 이후가 돼서야 사회의 한계,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건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저번에 앞서 시간이었죠. 잠깐 얘기했던 골품제라는 것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골품제는요, 예전에 말할 때는 신라라는 나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처음에 그 신라를 만들었던 개국 공신들이죠. 이제 만들었던 여섯 개 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래도 나름 신라를 처음 만든 사람들인데 그만큼 우리의 지분이나 우리가 좀 받는 혜택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되게 성스러운 뼈다귀, 성골이고 그 밑으로 조금 떨어진 친구들 진골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더 떨어지는 6두품, 5두품, 4두품 이렇게 근데 이 골품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사람의 출신에 따라가지고 누구의 핏줄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등급이 나뉜다고 보는 게 골품제의 특징인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 보시는 김춘춘한 사람은 골품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진골이고요. 그러니까 성골이 아닙니다. 가장 우수한 뼈다귀가 아니기 때문에 김춘춘 급이 떨어져서 원래는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춘춘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실력,
어떤 외교 활동이라든가 정치 활동을 통한 자기 실력 입증을 통해 가지고 신라의 그 여왕이었던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런 사람이 죽고 나니까 후계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골들이 다 없어서 이제는 진골들 중에 누군가가 왕을 이어야 되는데 누가 이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진골들 중에서는 너나 너나 솔직히 말하면 피로 쳐서 누구 잘난 사람이 없어. 누구를 뽑을까?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업적이 뛰어난 춘추가 왕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김춘추가 왕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조금 지금 신라사회가 변화의 움직임, 변화하려는 움직임. 기존의 신라사회는 뭐 골품제가 됐든 아니면 다른 제도가 됐든 어쨌든 그 여섯 개 부족과 골품제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출신과 혈통을 중심으로 한 신분제가 강하게 유지됐다면 김춘추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도치 않게 실력 있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옛날에 왕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변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싶었을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실력을 검증할 만한 방법이 많지가 않아. 옛날 고대 사회의 어떤 왕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왕은 뭐 키가 컸다든지 힘이 셌다든지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요즘처럼 조금 사회가 고도화됐다면은 이제 왕이 즉위할 때 뭐 아니면 대통령에 이제 당선된 걸 할 때 이 사람이 업적은 뭐가 있고요. 이 사람의 자격증은 뭐가 있고요. 이 사람은 뭐 무슨 대학교를 나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실력을 입증할 만한 뭐 많은 것들을 증명을 하겠죠. 근데 옛날 사회는 그 정도로 고도화되지 못하니까 왕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방법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사회 뭔가 시대적 한계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내 밑에 부하들, 신하들이 실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친구들을 뽑기에는 자기부터가 실력이 조금 간당간당해요. 이런 친구를 뽑기 시작하면은 야, 그러는 왕 너는 실력이 있어? 라고 하면서 왕 자리가 날아갈 수가 있다 보니까 시대적 한계로 인해가지고 출신을 중시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신라가 드디어 그런 시대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실력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김춘추의 즉위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실력으로 뽑힌 김춘추와 그 다음에 그 후손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씩 신라 사회가 신분제와 혈통에 의한 사회가 아니라 조금씩 개방적인 실력에 따라 올라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폐쇄적인 사회가 아니라 좀 국제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사회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통일신라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왕들이 몇 명 있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얘기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기로는 7세기고요. 왕들이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던 김춘추, 태종 무열왕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문무왕이라는 사람입니다. 무열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당 동맹을 체결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왕이 됐을 때는 백제 정벌에 나선 사람이 무열왕이라는 사람이고요.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열왕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결국 삼국 통일을 이룩한 사람이 문무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무왕의 아들이 바로 오늘 되게 중요하게 강조될 신문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3대를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서서히 신라를 어떤 부족이나 출신을 따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서서히 왕을 중심으로 한 국왕을 중심으로 한 이제 실력 있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태종 무열왕에 의해 가지고 이 당시에 집사부라는 게 설치가 되게 됩니다. 집사부 할 때 집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측근으로서 왕의 신하로서 이제 왕의 비서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집사부이고요. 이 집사부의 최고 관직을 시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래 집사부 이전에도 왕을 대신하는 왕을 보좌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상대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상대등은 원래 기원이 뭐냐면요. 이 앞에 법흥왕이라는 사람이 윤령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공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왕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왕은 부족의 일원이 아니야. 이제 부족 연맹의 일원이 아니라 너네 부족장들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회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연맹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 제도가 있고, 이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을 대등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대등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사항을 의논하고 처결하고 하게 되는데, 이제 법흥왕 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왕의 권한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겨우 그런 회의 직접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왕이 가는 게 아니라 왕의 대리인인 상대등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이 상대등을 회의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상대등이라는 사람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결국 어울리는 게 누구야? 그 회의 가면은 왕 대신 자기가 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온 사람 전부 다 부족장들, 다르게 말하면 귀족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귀족들의 편을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왕을 보좌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귀족의 대표처럼 변질이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태종 무열왕은 다시 집사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유학을 배운 친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을 시중 드는 그런 기구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권한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높은 사람의 입장에서 신하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비리 같은 것을 감시하는, 감찰하는 역할도 태종 무열왕, 그 다음 문무왕 시기에 엄청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676년에 문무왕이 당나라를 물리치고 삼국통일을 달성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삼국통일을 달성한 다음에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게 바로 여기 보시는 신문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신문왕을 보통 설명할 때 이제 신라의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다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 사람인데, 그만큼 이 사람 업적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신문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 사람이 왕에 즉위했을 때는 이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였습니다. 신라는 오랫동안 경주와 그 경상도 일대에 머물러 있던 나라였는데, 갑자기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졌어. 저기 평양 일대까지, 그리고 저기 서쪽으로는 서해안 지역, 남해안 지역까지 전부 다 신라 손에 들어왔단 말이죠. 이런 통일 시기에 국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우리 신라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면 좋겠다 하는 비전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다시 나라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문왕은 통일 시기에 맞는 새로운 국가 개혁을 시도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됐으니까 이참에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기존에 조금 낡은 것들, 기존에 조금 폐쇄적인 우리 제도들 이런 것들을 싹 갈아치워보자 하는 포부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문왕 같은 경우 이 당시 하게 되는 게 대표적인 업적이 뭐가 있냐면요, 국학이라는 걸 설치하게 돼요. 국학은 이름부터가 학자가 들어가니까 뭘 것 같아요? 그쵸? 학교입니다. 국가의 어떤 학교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좀 글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관리들을 양성해서 왕의 측근에 두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국학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영토가 엄청 넓어졌어요. 영토가 넓어졌으니까 이제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 지방 조직을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구주오소경이라고 하는 지방제도가 됩니다. 옛날에는 신라면은 경상도와 저 강원도 일부, 그 다음에 한강지역 일부에 지금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전 백제 땅과 고구려 땅도 다 우리 영토를 흡수를 하게 되면서 새로 영토를 쪼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백제나 고구려 지역의 백성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자원도 왕이 직접 관리하고 필요할 때 끌어다 쓰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백성들을 보듬어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개혁하게 되는 게 구주입니다. 그리고 오소경 같은 경우에는 소경이 작을 소자에다가 서울경자입니다. 쉽게 말해 요즘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런 것처럼 광역시를 설치한 게 오소경 제도입니다. 신라는 잘 보시면은 예전에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수도 경주의 위치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통일을 하고 보니까 지금 백제 고구려 땅까지 모두 흡수한 입장에서 신라의 그 경주란 수도는 지나치게 한 구석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라는 이 경주에 몰려있는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경주 외에도 다섯 개의 소경을 설치해 가지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지방제도 하면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셔야 될 게 군사제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지역에 제일 중요한 것도 군사, 국방, 안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 문제를 이제 또 마찬가지로 개혁을 하면서 구서당 십정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구서당 같은 경우에는 중앙군대인데요. 이 중앙군대는 요새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 군대가 썩 가고 싶다는 곳은 아니겠지만은 옛날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군대가 썩 좋은 곳은 아니겠죠. 힘든 곳이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중앙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수도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왕을 호위하면서 또 잘하면 내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땅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신라 군대, 특히나 신라 왕을 보호하는 군대다 보니까 여기엔 누가 많이 뽑혔겠습니까? 그쵸. 주로 신라 사람들 위주로 이 중앙 군대를 운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군 좀 잘 뽑히면은 관리로 뽑히기도 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나 고구려 사람들은 조금 차별 의식을 느껴. 야, 우리는 저기 맨날 변방 방어나 시키고 맨날 수탈이 나가고 정작 우리 고구려 백제 사람들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네? 하는 불만이 있다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도 이런 고구려 백제 계통의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 가지고 중앙 군대에다가 고구려나 백제나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받아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쿼터제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주게 되면서 중앙군을 재편하게 된 게 구서당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어디 사람들은 줄어들겠습니까? 그쵸. 신라 사람들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실력이 없어서 출신 좋아가지고 군대에 들어왔던 중앙군에 와가지고 막 관직 상승했던 신라 사람들은 서서히 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십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지방의 어떤 주요 거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신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신라의 라이벌이 백제 고구려였겠죠. 그러니까 아마 군사적인 요충지도 백제와 고구려의 접경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지역을 다 신라가 평정을 하고 나니까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로운 영토 변화에 맞게 군사 거점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된 곳이 십정이라 불리는 군사적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토지 제도를 개선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신문왕 때 이뤄진 토지 제도 개혁이 뭐냐면 노급의 폐지입니다.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녹봉이에요. 녹봉. 왕 밑에서 일하는 관리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줘야지, 먹고 살만한 뭘 줘야지 얘네가 계속 왕 밑에서 충성하고 일할 수가 있겠죠. 월급 안 주면 당장 생계 때문에 딴 일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데 이 당시에는 통 크게 월급으로, 녹봉으로 뭘 줬느냐, 읍 마을을 그냥 통으로 떼서 준 거야. 왜? 돈으로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경제 발전이 더뎌가지고 화폐가 없어. 아니면 뭐 옛날 돈으로 쓰이는 거, 쌀 같은 거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국가에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죠. 쌀을 걷어가지고 다시 관리한테 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나치게 번거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를 걷어가지고 조세를 원래 월급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마저도 옛날 고대 사회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이 당시 관리가 아직 안 될 때만 하더라도 월급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월급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저기 이문동, 너는 회기동, 너는 그 옆에 휘경동 알아서 가가지고 세금 걷어가. 왕 대신에, 왕이 걷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왕 대신에 얘네가 세금을 걷어가게 만드는 제도죠. 그게 바로 노급이라는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노급이라는 제도는 필연적으로 이런 귀족들, 신하들의 권한을 강하게 만들고 왕권을 약하게 만듭니다. 왜? 세금을 걷어가는 게 귀족들이 직접 걷어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백성들한테는 누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냐? 이 귀족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왕이란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나한테 맨날 세금 안 내니 뭐 숨겨놓은 거 없니 하면서 괴롭히는 게 귀족이거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은 원래 왕한테 허락을 받은 게 조세입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거둘 거를 귀족들이 대신 걷어가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귀족들은 세금만 걷어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함부로 부리기 시작하는 거야. 좀 고급진 말로 백성들의 노동력까지 귀족들이 함부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의 백성이죠. 귀족의 백성이 아니라. 근데 귀족이 이렇게 함부로 부리다 보니까 왕은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지만 어쩌겠어. 왕인 내가 지금 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거 관리하면 돈도 없는 걸. 그러니까 노급이라는 제도로 그냥 실치만 냅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신문왕 시가 되면은 어느 정도 왕권도 강화됐고 이제 전국 각지의 자원도 많아지게 되면서 왕의 경제적 여유, 그 다음에 행정적 여유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노급 없애 하면서 폐지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말하면 노급을 없애게 되면 귀족들은 월급이 없잖아. 관리도 이래도 돈 받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뭘 주냐면 관료전이라는 걸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관료전은 말 그대로 관료에게 토지를 준 건데 실제로 토지를 너한테 땅 이만큼 하산으로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토지를 주지 않더라도 백성들의 토지를 딱 정해놓고 너는 저기서 나는 수확물만 얼마씩 가져가. 이런 식으로 할당량, 조세 가져갈 수 있는 할당량을 나라가 다 지목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관료전을 지급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관리들이 함부로 백성들을 부리지 못하고 철저하게 정해진 조세만, 한마디로 말 곡식만 걷어가도록 조정되게 됩니다. 요거는 곧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관리들, 귀족들이 함부로 백성을 수탈하지 못한다, 백성을 터치하지 못한다, 누구의 권한이 강화된다, 그쵸? 왕권이 강화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여기 보시는 노급 폐지와 관료전 지급의 문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보시면은 왕을 보호하는 어떤 왕이 그 다음에 통솔하는 왕이 지급하는 이런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왕권의 강화를 보여주는 게 여기 신문왕 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때 뭔가 새로 생기고 그 다음 뭔가 새로 배치되는 것들은 전부 다 기존의 출신보다는 이제는 실력 위주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재능 위주로 선발되도록 하는 제도들이 신문왕 때 나온 제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문왕식을 지나고 나면 이후에 즉위하는 왕들이 한동안 전부 다 신문왕의 자손들, 다르게 말하면 여기 무열왕의 자손들이 계속 왕을 하게 됩니다. 뭐 효수왕, 효성왕, 성덕왕, 경덕왕 이런 사람들이 계속 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신라는 이제 안정적인 왕권 계승이 되면서 이제는 나라에서 지방에다가 관리를 파견하고 각 지역의 어떤 자원이나 인구수나 그 다음에 토지 면적 이런 걸 다 장부로 조사해서 정리하는 민정문서 같은 게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성덕왕 시기 이럴 때는 이제 백성들한테 토지를 나눴다는 지급 기록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원에 대한 백성에 대한 왕의 지배력이 점점 강해지는 시기가 이 8세기 무렵의 신라 모습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으면 점점 내려앉을 때가 있겠죠. 신라가 점점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신라가 몰락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여전히 진골 귀족들, 이 사람들의 세력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골 귀족들은 지금 잠깐 왕권이 강하다 보니까 이 왕권에 눌려가지고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지, 그래도 속마음으로는 야 우리 진골 귀족들이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어디서 감히 육두품들이 하면서 지금 진골 귀족들 부글부글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사람들 기여만 염탐을 하고 있는데 마침 신라의 그 왕 계보가 이어지다가 왕이 조금 이제 약하고 어린 친구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해공왕이라 불리는 왕입니다. 이 해공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서 나이 어린 왕이 즉위를 하게 되니까 여러 귀족들이 지금이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예, 뭐 이 시기에는 96각간의 난을 비롯해가지고 잦은 반란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신라 사회가 쇠퇴하고 다시 왕권이 내려앉기 시작을 합니다. 155년 동안에 왕이 막 20명씩 바뀌었다고 하죠. 그런데 대혼란의 시대가 이제 9세기 신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혼란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면서 더 이상 이런 기존의 왕들이 만들어놨던 국왕 중심의 어떤 통치 체제는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어떤 기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백성에 대한,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한 국가의 통제도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각 지방에서는 이제 힘 좀 센 귀족들 혹은 지방에 파견된 장군들, 그 다음에 그 지방에 좀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라에서 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반독립적으로 경제적인, 군사적인 세력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때 등장하는 새로운 세력이 바로 호족이라 불리는 세력입니다. 자, 이 각지에서 호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신라사회는 사실상 국가의 통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상태에서 호족들끼리 이제 다음 시대 고려가 등장할 때까지 끊임없는 경쟁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호족 사회라고 했을 때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혼란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막 사람들끼리 내전이 발생하고 죽고 기근에 빠지고 이런 사회를 연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호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혈통을 중시한 사회냐 아니면 실력을 중시한 사회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단적인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혼란 시기에 왕으로 즉위한 사람들, 9세기 이후에 왕으로 즉위한 사람들 보면은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힘없는 왕을 제거하고 왕이 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거병을 해서 나라를 새로 세운다든지 한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그만한 경제력이 있다든지 그만한 군사력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혼란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분위기 와중에 암암리에 이제 서서히 사회가 실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바뀌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걸 감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라의 어떤 왕권 강화 과정과 그 다음에 신라의 어떤 쇠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발해 조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같은 경우에는 건국 시기로 따지자면 요 신문왕 조금 뒤입니다. 해서 연도가 698년인데 아시다시피 발해는 옛날 고구려 땅에 있던 지역에 발해란 나라 건국이 되게 됩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여기 이 지역은 당나라의 통제를 받고 있었고요. 당나라가 이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고구려뿐만 아니라 거기는 되게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란족, 말갈족 이런 소수민족이 살고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감시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감시에도 불구하고 아마 당나라, 이 중국의 어떤 문화와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쪽의 문화가 이미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 코드가 다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끊임없는 반란이 일어나게 됐고요. 마침내 698년에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래서 중국 당나라 군대가 이 거란족을 제압하러 막 다 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빈틈을 봐가지고 고구려 계통의 주민들이, 유민들이 덩달아 탈출해가지고 새로 국가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때 탈출한 지도자가 바로 대조영이라는 불린 사람이고요. 대조영은 당나라 군대 추격을 피해가지고 동모산이라 불리는 저기 지도상에 나오는 위치까지 도망와가지고 여기서 나라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이름부터 그렇죠. 우리 전 시간에 봤던 고구려의 오녀산성처럼 건국을 했는데 건국한 수도가 동모산입니다. 수도의 위치로 삼기에는 좋은 곳이 아니죠. 근데 이런 산에다가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조영이 나라를 세운 시점에 입장이 어떠했다. 그렇죠. 상당히 위태로웠기 때문에 방어가 최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모산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국가를 발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698년인데 이런 발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있었던 고구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민족은 아니지만은 뭐 여진족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다 나라를 세우면 필연적으로 중국과 계속 대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그 중국 왕조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지역을 압박하고 견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계속 중국과 견제를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제압돼서 쇠퇴하거나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698년에 나라가 세워진 발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당나라와 견제를 하면서 나라를 안정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시기에 이제 720년대가 되면 발해 두 번째 국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무왕이란 사람입니다. 이 무왕이 이 무왕 같은 경우에는 이름부터가 이 무자 뭔가 되게 무력 싸움 이런 건 되게 잘할 것 같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 무왕은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오히려 당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변 부족들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공세를 취하면서 대표적인 게 아예 바다 건너가지고 당나라의 산둥반도 지역을 기습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서 지역 이제 여기 강 이름이 요하라 불리는 강인데 이 요하의 서쪽 지역을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하면서 당나라의 어떤 예상치 못한 허점을 노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당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는 당연히 세고 발해는 쪼매나니까 우리가 때릴 줄 알지 우리가 맞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허를 찔러가지고 오히려 당을 공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던 왕이 바로 무왕이라는 사람이고 발해 같은 경우에는요. 당나라뿐만 아니라 아래쪽에는 신라하고도 견제를 하게 됐는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당나라, 발해, 신라가 서로 물고 물리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당나라하고 신라가 연합 전선을 구축하게 된 까닭입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698년 이후 이제 700년대 무렵에 그 전에 한번 신라가 당나라하고 전쟁을 했었거든. 나당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이가 조금 안 좋아. 그래서 당나라 문물을 수용하긴 하는데 찔끔찔끔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조금 안정이 필요하고 국가 안정을 위해 가지고 선진 문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나라가 야 우리 지금 위에 옆에 발해 때문에 힘든데 신라 너 나 좀 도와줄래? 라고 했을 때 신라가 콜 해가지고 당나라하고 연합을 맺고 이제 당나라와 관계 개선을 하고 발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발의 입장에서는 양쪽에 꿰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왕시계는 막 보면은 이제 발해가 연호를 막 사용하고 하기도 해요. 연호를 사용하면서 이제 야 너네나 우리나 뭐 다를 거 있어 하면서 배째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런 무왕시계가 지나가면 800년대 중반입니다. 이제 아니 700년대 중반입니다. 이때 무왕의 아들로 즉위하게 되는 게 문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문왕 때가 되면은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왔던 발해가 그리고 이 발해를 막기 위해서 연합을 했던 당나라하고 신라의 관계가 조금 소강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문왕이 즉위한 시기는 750년대인데요. 이 750년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인터넷에서 뭘 검색하냐면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게 당나라의 어떤 운명을 확 기우게 만든 대표적 사건인데 이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게 750년 무렵입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예전처럼 발해를 견제할 만한 힘이 없어. 지금 우리 집안 정리하기도 바빠가지고 당나라도 야 그만 싸우자 하는 분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도 750년대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150여 명간 왕이 20명이나 바뀌는 혼란의 시대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라도 더 이상 참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발해도 야 우리가 언제까지 싸움을 할 거야 이거 지금 우리도 좀 나라 정비 좀 하고 해야지 해서 발해도 좀 그만 싸웠으면 해 그러면서 이제 국가 간의 균형과 견제 안정과 교류가 이뤄진 시기가 바로 문왕 시기입니다. 그래서 문왕 시기가 되면요 이제 발해가 당나라 제도를 수용하면서 이제 문화 발전을 이루고 수도도 여러 번 옮겨가면서 이제 도읍지를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이 당시 수도를 상경 용천부라고 하는 지역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천도를 했다는 게 아까 그 동무산 그 산에서 지금 좀 평지로 내려왔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수도의 어떤 형태 터를 보게 되면은 이 수도의 터가 전형적인 당나라 도성의 모양을 본뜨고 있습니다. 되게 구획화되고 관리하기 좋은 체계화된 도성의 모습을 본따고 있어가지고 가운데 커다란 주작대로 이런 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라든지 로라든지 이제 길이 쫙 정비된 그런 모습으로 도시가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당나라의 교류가 많아졌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하게 된 게 문왕 시기에는 이제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여가지고 삼성육부제 같은 걸 운영하기도 합니다.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건 따로 시간을 빼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왕이나 귀족들이 아무 체계 없이 두서 없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왕의 어떤 보좌기구 그 다음에 신하들의 어떤 합의기구 그리고 이 왕과 신하들이 서로 이제 조율하게 되면은 그걸 실시하게 되는 이제 실무기구가 이렇게 삼성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실무기구인 상서성 아래 육부라고 하는 업무별로 여섯 개 부서를 둬가지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지금 볼 때는 그게 뭐 어쨌다는 걸 하겠지만 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일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행정조직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발해도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수용해가지고 나름대로 발해의 상황에 맞게 조금 변형해서 이것을 운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문왕 시기에도 발해는 이제 연호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일단 문왕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구색인데요. 요 중간에 잠깐 발해도 혼란이 있었어요. 막 왕이 계속 교체되는 혼란이 있다가 구색이 연도는 800년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선왕이라는 사람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 선왕 시기가 되면은 발해가 영토적으로 볼 때 최대 판도를 구가하게 되면서 신라의 구주 오소경과 마찬가지로 발해의 지방을 싹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설치가 되는 게 오경 15부 62주라고 불리는 지방 조직이 정비되게 되고요. 이 선왕 때가 되면은 이제 주변에서도 야 발해 엄청 잘 나가는 걸 완전 선진국을 하면서 바다 동쪽에 특히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바다 동쪽에 있는 엄청 완성된 이상적인 나라다라고 하면서 해동성국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안타깝게도 이런 발해가 구세기가 지나고 나면 마찬가지로 서서히 몰락을 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발해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유가 뭐 물론
나오는 얘기 중에는 화산 폭발과 연관이 있다, 그 다음 무슨 뭐 내부 분열과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조금 구조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발해란 나라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떤 선조들의 나라이고 그 다음 발해하면 발해 사람, 고구려 사람은 우리 조상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지만 사실 발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고구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국가들은 발해 사람만 모여서 나라를 건국한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소수 부족들을 모아서 만든 요즘 말로 치면 약간 다문화사회란 말이죠. 이 다문화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발해 사람, 말갈족, 거란족 이런 사람들 껴가지고 나라를 세웠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나라를 운영할 때 발해 사람들, 그 다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다른 부족 계통의 사람들한테도 그만큼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다 협조를 하면서 발해의 어떤 국방에도 힘을 써주고 발해의 경제 활동에도 힘을 써주고 하면서 도움이 되거든요. 발해 보시면 영토가 이만큼 넓지 않습니까? 이만큼 넓은데 이 대다수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면 소수민족들도 야 그럼 나도 왜 발해에 내가 충성을 해야 돼? 하면서 등을 질 거야. 그러면 국방이 뻥뻥 뚫리고 세금이 안 거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발해가 나라가 잘 돌아갈 때는 신라와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지방을 잘 관리해주고 그 다음 중앙에서도 좀 합리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이런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을 했다면 발해의 왕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이런 제도들이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구려 계통 사람들 위주로 우리끼리만 우리가 남이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폐쇄적인 정치 운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수 부족들은 등을 지고 나를 안 낄래? 나 발해 버릴래? 나 그냥 저기 당나라에 끼지? 하면서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라와 발해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둘 다 공통적으로 아직까지 폐쇄적인 어떤 출신을 따지는 그런 사회 모습이 나아지지 못한 겁니다. 뭔가 이제 출신을 따지는 사회가 아니라 실력을 따지는 사회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은 어렴풋이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구체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한계점을 넘지 못하고 발해 같은 경우에 넘지 못하고 결국 다음 시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가서야 그런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수업 끝나고 나면 한번 검색해 보실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알록산 사사명란 같은 것도 한번 시간 나시면 검색을 해보시고 이제 요 신문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왕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색해가지고 이 사람의 일대기를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대의 종교와 연관해가지고 유학이라든지 불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